오토헤럴드 등호 김흥숙 기자, 케이즈 모빌리티 토레스 EBX의 대한호 감도가 기아레이 EV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신차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레스 EBX는 레이 EV를 미세한 차이로 앞질렀다. 두 모델 모두 출시를 전후로 부위 대행에 오르는 출시 효과를 보긴 했지만 토레스 EBX 상승세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2년 내 신차 구입 의향이 있는 소비자 매주 500명에게 출시 전후 1년 내, 출시 전, 출시 후 각각 6개월, 을국산, 수입 신차 모델, 케이스 리프트는 제외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구입 의향 등을 묻고 분석한 결과다. 레이 EV와 토레스 EBX는 출시 후 1주차, W1인 9월 4주, 25일 시작 초 구입 의향은 각각 11%, 12%로 두 모델 모두 안정적인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최근 열세를 보인 토레스 EBX가 6주 만에 레이 EV를 따라잡았지만 소수점 이하를 감안하면 실제 우위는 0.3%포인트로 미미해 사실상 동률이다. 출시 효과 측면에서는 토레스 EBX의 우위가 돋보인다. 구입 의향은 보통 출시 주, W위크, 전후로 급상승하는데 최근 2주간 토레스 EBX는 5%포인트 올라 레이 EV의 2%포인트를 크게 앞섰다. 레이 EV와 토레스 EBX 구입 의향자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는 가성비다. 9월 한 달간 집계된 구입 의향 이유로 가성비, 가격 포함 내 꼽은 비율이 레이 EV는 31%, 토레스 EBX는 46%에 달했다. 레이 EV는 경영 전기차로 중형인 토레스 EBX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함에도 구입 의향자의 가성비 선택 비율이 더 낮은 것은 세컨드카, 시내, 단거리 주행 포함을 꼽은 비율이 44%로 높았기 때문이다. 토레스 EBX의 경우 가성비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디자인 24% 이어다. 전기차 시장은 고가, 대형 차급 위주로 형성되어 왔고 소비자 구입 의향도 중대형 이상 고급차에 쏠렸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3주차에 39%로 최고점을 찍었고 제네시스 EV9은 출시 2주차에 30%를 기록했다. 이제 막 10%를 넘은 레이 EV와 토레스 EBX로서는 넘보기 힘든 대기록이다. 그러나 두 모델의 구입 의향은 신차 출시 직후 평균치 6에서 7%를 상회함은 물론 소형 전기차로서 비교적 높았던 코나 일렉트릭 W1 11%, W5 최고 16%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시장 인식이 주행거리나 차급보다 합리적 수준의 성능과 가격대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다. 컨슈머인사이트는 고가, 대형차 위주의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테슬라의 저가 공세로 가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라며 리튬, 인산, 철, LFP, 배터리를 장착해 가성비를 무기로 동시 출시, 토레스 EBX 9월 20일, 레이 EV 21일 된 두 모델에게 추가 상승 여력이 엿보인다라고 말했다.